네, 물론 이제 드라이브 유 이제 시간인데요. 오버드라이브는 어떨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일 씨 모시고 강일 타임스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일 씨가 뭐몇번 만에 굉장히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드립을 잘 털고 치셨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적응하면은 아주 전면에 나서서 털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워낙에 이제 저기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새로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이고 뭔가 좀 전기전자적이고 뭐 이런 좀 학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랬으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물론의 이펙터 오버드라이브 EX-HR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디퍼스션을 했었는데 여가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고급스럽지만 약간 힘 빠지는 어떤 그 특유의 부티크하고 빈티지하고 고급스럽지만 기운 없는, 뭐 하여튼 특이한 어떤 그 기조의, 물론 이펙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버드라이브는 과연 그 디스토션과 비교해서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 EX-H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익스텐디드 헤드룸이라는 건데요. 네, 확장, 확장 네, 헤드룸. 헤드룸. 요 옆에 여기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 있다.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죠? 네. 이렇게 내려놓고 올려놓을 수 있는데, 올려놓으면은 약간 컴프 먹고 밑으로 내려. 약간 그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컴프가 없는 그런 부스터, 나의. 나의 부스터적인 예, 소리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려놓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익스텐디드 헤드룸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컴프 컷과 같은 기능으로 디스토션의 양이 줄어드는 대신에 음량이 네, 증가해서 그쵸. 부스트 네.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클린하게 부스터가 여기서 이 됩니다. 포인트에서 헤드룸이라는 네.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헤드룸에 네.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헤드룸에 해주시죠.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헤드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어원이 사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머리 위에서부터 사진 끝까지를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룸, 그러니까 레코딩을 할때 헤드룸이 이렇게 있겠죠. 중간에 선이 있고요. 그래서 파형이 여기를 넘어가면 클리핑이 생겨서 깎여 버리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낮춘 게 다이오드로 이제 깎아 버려서 이제 낮춰서 드라이브를 걸어 주는 건데, 헤드룸이 높으면 클린하게 됩니다. 깎아질 부분이 없으니까. 없어지니까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날로그 레코딩 쪽에서 이제 헤드룸을 얘기를 할 때는 아날로그 장비랑 이제 디지털 장비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 0을 넘어버리면 무조건 오류로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소리가 찌그러지거나 이제 클립이 발생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강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넘어가는 순간 이걸 클립. 논리적인 오류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클립 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헤드룸이 큰 아날로그 같은 장비는 어느 정도 좀센 음량으로 들어와도 안. 이거에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도 되게 자연스럽고 넘어가지 않은 척할 수가 있어요. 헤드룸이 높은 아날로그 장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마스터링이라든가 볼륨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부분에서는 헤드룸이 큰 장비, 아날로그 장비를 썼을 때 디지털 장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클리핑을 억제할 수 있는 그 헤드룸의 느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뭐 고가도로 밑에 지나갈 때 미군 부대 앞에 써 있죠. 맥스 헤드룸 4m. 네, 그 4m 헤드룸. 넘어가는 차는 지나가지 마라. 그게 바로 헤드룸이죠. 헤드룸이군요. 네, 하지만 아날로그 장비를 머리에다 착용을 하고 지나가면 한 4m 20이 돼도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콘크리트를 부셔버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계군요. 네. 되겠습니다. 여기 고급 아날로그 장비를 머리에다 다는 순간, 네, 이걸 다 뚫고 지나가도 뭐 멀쩡한 거죠. 네. 돈값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디지털 장비 달고 지나가면 여기 오류 나죠. 아, 이게 이제 다 부서지고, 네, 조심하셔야 넘어지고, 됩니다. 네, 그래서 익스텐디드 헤드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익스텐디드 헤드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몇만 원 나고요. 오버드라이브도 익스텐디드 헤드룸이 달려 있는 그게 있습니다. 예, 디스토션도 있습니다. 네, 네, 디스토션도. 디스토션도 네, 있습니다. 지금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는 이것도 노브가 이제 3개 달려 있어요. 이 볼륨, 드라이브, 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요. 드라이브를 올렸을 때좀 하이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클리핑이죠. 네. 지금은 클리핑 모드입니다.
네, 이게 드라이브 최대양입니다. 톤을 올리게 되면요. 네, 여기서 이번에는 익스텐디드 헤드룸. 오우. 아, 이게 확 튀네요. 네. 볼륨은 확 올라가고. 그러네요. 네. 디스트가 빠지면서 볼륨이 네. 확. 네. 네, 이번에는 팬더. 팬더 앰프 잘 어울리네. 네, 요 정도의 클린에서. 와. 아, 지금 클린 모드. 네, 클린이에요. 네. 정말 안 먹네요. 역가가 정말 났습니다. 야, 싱글 코일에다가 팬더 앰프 가니까 진짜 이게 최대 오버드라이브 양인데. 이게 최고예요? 네, 네. 최대 양이에요. 아, 그렇지. 네, 이번에는 논 클리핑 저기 이 네. 커스텀 모드. 네. 뭐 이래? 어우, 잘 쓰기 힘드네요. 네, 이번에는 바꿔보겠습니다. 펌버커 기타로. 노이즈가 좀 적기도 하고 역가가 네. 낮은 이유가 속에 버퍼가 들어있는데 임피던스가 낮아지면서 약간 역가가 좀 작아지는데 네, 작아지네. 네, 네, 그런 그렇군요. 느낌도 있고요. 노이즈는 적어지지만 그만큼 역가도 좀 작아지는 네,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펌버커 기타라면 좀 더 많이 맞겠죠? 클립인가요? 네, 네 클립이군요. 네. 클리핑입니다. 네, 드라이브 최대, 톤 최대입니다. 마샬 가볼게요. 후아. 앰프게인을 좀 섞어볼까요? 섞어보겠습니다. 네, 앰프게인만 나올 때는 요 정도 느낌인데요. 별 차이 없네요. 네, 그러네요. 역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차이가 없어요. 네. 역가가 낮아서 톤을 좀 조정을 해서 톤메이커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이제 부스터 모드로 예. 부스터 모드로 해서 게임 부스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부스터 모드에서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아, 네. 클립을 지금 뺀 상태고 볼륨을 확 올려버리면 이때는 드라이브가 좀 더 먹죠. 약간 네, 앰프 게인하고 같이 쓰려면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앰프 게인의 게인 부스터로 쓰는 거죠, 우리가? 네, 이렇게 되면 앰프 게인의 게인 부스터 확 먹네요. 네. 볼륨을 확 높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네. 그 어떤 진짜 헤드룸을 손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좀 어렵네요. 살짝, 연구가 필요할 살짝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그 클리핑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네. 버튼이 아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잘 활용하면은 잘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우리가 보통 오버드라이브를 이제 기초 화장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와사비 뭐. 네, 베이직 톤 메이커로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펙터 중에 하나인 TS9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초 화장을 하는데 이 물론의 오버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색깔이 좀 톤만큼 짜주고 이거 갖고 얼굴에 다 바르라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커발라야 되는 느낌. 역가가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조금 너무 좀 점잖게 설계된 것은 아닌가 네, 네. 사운드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스위치를, 사운드를 애끼고 있어요. 네. 스위치를 하나를 가지고 스킨 로션을 하나를 쓰고
네. 하나는 비비크림을 조금 연한 비비크림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약간 네. 스위치를 네. 가지고 약간의 색조, 약간의 네. 기초 이렇게 되는 네. 건데 그런데 그거를 다 모자르게 줘요. 네. 다 조금씩 발라봐. 네. 그리고 요만큼씩 샘플이죠. 그거 갖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열심히 발라보려고 하고 있는데 헤드룸을 늘리면서 머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렇게 더 돼. 수습이 안 돼. 네. 막 펴야 돼.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얘가 분명히 파운데이션으로 기본 톤메이커긴 합니다만 기초를 쌓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대두메이커라는 느낌이군요. 네, 잘 쓰면 좋겠습니다만 그럼 강일 씨부터 오늘 이 물론 오버드라이브 요거의 네. 네, 강평 전체적인 평 강평 네. 전체적으로 역가가 좀 낮지만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버퍼가 있어서 노이즈가 굉장히 적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찾으신다면 물론도 괜찮습니다. 오, 네,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과 소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드라이브 쓰기 참 힘드네요. 네. 드리고요. 와, 이거 어렵다. 소주 세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싸고 양 적은 화장품, 화장술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냉면 세 그릇 드리겠습니다. 좋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사실인데 포텐도 있고요. 네, 예, 예, 어떻게 뭐. 어떤 기조로 이게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그걸 세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그 사실 뭐 물론 이펙터들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구할 시간이 적어갖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점수가 조금 덜 나오는 거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뭐 해외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그쵸. 항상 만점 높은, 퍼레이드를 네. 달리고 있는 엄청난 인기 이펙터죠. 그만큼 기술력과 어떤 거 사운드의 독창성과 고급스러움 인정받았던 네. 얘기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또 이렇게 별 생각 없는 유저들이 봤을 때 이제 어떤가 어려울 수도 있다. 별 생각 없는 네. 유저들 이 봤을 때 어떤가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믹스를 하셔가지고 그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접점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기타 두 개, 싱글과 네. 험버커 그리고 앰프 두 대 그리고 크린톤과 게인톤 그 조합이 그래도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여기 물론에 오버드라이브까지 오니까 어떤 톤에 맞춰서 황금 톤을 뽑아내야 될지 우리가 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뭐 자기 톤을 하나 확실히 갖고 나 그쪽으로 가겠다 뭐 누구 톤을 따라서 가겠다 하고 하타키하고 뭐 앰프도 맨날 쓰는 거 쓰고 기타도 맨날 쓰는 거 쓰고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이펙트 오버드라이브 EXHR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물론의 코러스 아 저거 코러스가 있습니다. 네 벽돌이 하나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강일 씨하고 함께 할 거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